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7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 시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청동기 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여의 송곳니 유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채 근적 같은 걸 우리가 항상 강조 많이 하던 거죠. 그럼 청동기 시대라는 거 아마 읽어보시고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 문제라면 이것이 답이 2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 반달돌칼 외에도 우리가 간섭기류를 가지고 농기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퀴날 도끼도 있고 뭐 홈자기 같은 것들도 있고 한데요. 자, 그런데 왜안 되냐면 다른 것들은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급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 사회로 진행이 되거든요. 스배 찌르개는 언제죠? 이건 구석기 시대에서 이제 후기에 해당이 되는 유물이고, 움집이 등장했다, 그리고 정착생활 시작됐다 그랬으니까, 이건 신석기 시대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 일반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이때는. 일단 우경 자체가 언제부터 기록이 나옵니까? 지증왕 이후로부터 우경이 좀 확산된 걸로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일반화되었다라고 얘기하려면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 우경을 했느냐, 이렇게까지 확대되면 이것은 심지어는 고려시대까지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청동기 시대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답이 2번인 걸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 문제고요.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이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보는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자, 중계무역도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건 위만 이후에 이제 고조선이 되겠네요. 위만조선, 즉 고조선이 될 거고, 그럼 고조선에 관한 거 옳은 것입니다. 신지읍차. 자, 읍군 삼노는 동해나 또는 우리 옥저 쪽에 나오는 군장이라면 신지읍차는 어디에 나오죠? 이건 사만 지역에 나오는 군장의 이름이죠. 그렇죠?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건 부여잖아요. 부여. 소도도 역시 사만에 있습니다. 책화라는 풍습은 동해에 있죠. 그렇죠? 그럼 팔조법이 답이 되네요. 그죠? 팔조법. 범금 팔조라는 건 팔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분이 김해의 대성동 고분. 이 김해의 대성동 고분 하면 가장 유명한 거죠, 이게. 금강가야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유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과 함께 이 나라의 주요 유적이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이제 김해 지역이라고 보면 금강가야라고 볼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이제 이 내용만 보고 어찌됐거나 이것이 가야라는 사실만, 가야연맹이라는 사실만 아시면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성동 고분이 워낙 금강가야의 고분 유적 중에 워낙 유명한 거라서 아마 가야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야 지방에 관련한 겁니다. 옳은 것인데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의 무령왕이었습니다. 안 되고요.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에 있죠. 자, 박석 김씨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 것은 신라인데 그중에서도 언제? 뇌물 마립간 이전이죠. 뇌물 마립간 때부터가 김씨 세습이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답이 되죠. 그쵸? 원래 옛날 사만 지역의 변한 지역 때부터도 그랬고 가야도 철의 왕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집사부를 비롯한 14부. 그러니까 집사부가 생긴 것은 진덕여왕 때지만 14부 체제가 중앙관청이 14부 체제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통일신라거든요.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 돼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14부 체제하면 통일신라라고 본다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가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공부가 아직 깊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백제왕이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서, 자, 전쟁 중에 고구려 왕이 화살에 맞아 서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왕은 누구냐면, 이 왕은, 고국 원왕이에요. 고국 원왕이 지금 백제의 근초고왕한테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전사하게 된 것이 4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4세기 후반의 일이고요. 300년대 후반. 자, 그다음 왕이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다라고 하면 광개토대왕이죠. 신라 뇌물 마립간이 도움을 요청해서 광개토대왕이 간 겁니다. 그럼 요게 광개토대왕이 이 원병을 파견한 내용 자체는 서기 400년으로 나와요. 그렇죠? 딱 5세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이에 옳은 것을 찾는 것이니까 고구원왕과 광개토대왕 사이죠. 자, 그럼 보시면 전진의 순도가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한 게
이게 소수림왕이거든요. 소수림왕. 소수림왕이 누구예요? 고구원왕이 전사한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뭐 연도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요게 37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원왕 다음에 소수림왕이 즉위해서 율령반포하고 불교 수용하고 태학 설립하고 한 거죠. 그럼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영유왕을 제거하고 영유왕을 몰아내고 마지막 왕인 보장왕을 즉위시킨 그 사건인데 이건 이제 7세기 접어들어야 돼요. 600년대 접어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집 다섯 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책도 누가 만드냐면 영양왕이에요. 영양왕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에 걸쳐서 있는 사람인데 영양왕이 딱이 책이 나오는 시기가 서기 600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7세기로 봐주셔야 되고 저 뒤쪽이고요. 그다음에 관공검이 이끄는 군대가 고구려를 공격한 건 언제냐면 이거는 이제 3세기경에 동천왕이라고 있어요. 고려의 동천왕이라고. 그 시기라서 고구려왕 전입니다. 그러면 장수왕이 자 평양 천도하는 건 언제입니까? 그죠? 평양으로 천도한 게 427년이죠. 그죠? 그래서 남진 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이제 5세기로 넘어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정답이 해당되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광개토대왕 다음이 장수왕이죠. 그쵸? 그리고 동천왕 이전이고요. 영양왕도 이후가 되겠고요. 그쵸? 연개소문도 이후가 되겠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인데요. 이건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여러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이 왕이 누구냐 그랬는데 순수라는 말이 나갔고, 그쵸? 순수비가 벌써 생각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적성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야이차에 대한 포상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고구려의 적성 지역을 점령하고 그때 안에서 내응해준 야이차와 그 가족에 대한 포상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양 적성비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순수비인데 지금 서울 쪽에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뭐예요? 이건 북한산 순수비가 되겠죠. 그쵸? 어쨌든 이 왕은 누굽니까? 이 왕은 진흥왕이에요. 그쵸? 진흥왕. 그럼 진흥왕과 관련된 것,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국학을 설립한 거는 신문왕이에요. 통일 이후에. 이건 될 수가 없고요. 대가야를 정복한 게 답이 되네요. 그쵸? 금강가야는 법흥왕, 진흥왕이 대가야. 그쵸? 병부를 설치한 건 법흥왕이에요. 군사권을 자신이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흥왕은 병부도 설치하고 상대등도 만들고 뭐 율령도 반포하고 연호도 쓰고 많이 합니다. 외사정. 자, 감찰기구 중에 사정부는 무열왕인데 외사정은 문무왕이에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한 거라서. 자,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쓴 것은 지증왕 때부터죠. 지증왕이면 뭐 진흥왕보다 전이니까.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6번 문제인데요. 자, 의자왕이, 자, 백강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연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개백을 보내서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그쵸? 신라 군사 싸우게 하였다. 자, 이게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되죠. 그쵸? 개백 장군의 5,000결사대.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패배하고 이제 사비성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660년에 백제 멸망과 관련된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계와 부여융. 이 부여융은 누구냐면 그 의자왕의 장남이죠. 의자왕의 장남인데 이제 당나라로 이제 말하자면 귀순을 한 것이고 그래서 백제가 부흥운동할 때는 그 부여융의 동생인 부여풍을 데려다가 이제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어쨌든 옵니다. 그래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그렇죠? 백강 어귀에서 외의 군사를 만나서 그들의 배사를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외가 지원을 하러 온 거예요. 외가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외의 수군이 지원한 백강 전투거든요. 이게 백강 전투는 663년이고요. 이거는 백제가 멸망했고 그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야 되니까 자 가가 660년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663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달을 보면 자 이근행이 20만 군사를 이끌고 매서성에 진을 쳤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등등등 나옵니다. 신라군이 공격을 패주시켰다. 신라군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단은
매소성 전투입니다. 매소성 전투는 신라와 당의 전쟁이에요. 나당 전쟁입니다. 당을 몰아내려고. 왜냐하면 당의 지원을 받았지만 당나라가 한반도를 신라와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고 뭐 웅진도독부도 만들고 계림도독부도 만들고 안동도우부도 만들고 하니까 나당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소성 전투는 67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건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당의 관리와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를 항했고 자 안승을 한성으로 맞아들여 받들어 왕으로 삼았다. 자 신라가 고구려 부운동을 하던 안승. 안승, 건모잠, 고현무는 전부 다 고구려 부흥군들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안승이 보장왕의 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투항을 한 거예요. 신라 쪽으로. 그러니까 신라의 당시 문무왕이 안승에게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줍니다. 보덕국. 이 보덕국으로 만들어주는 게 674년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다가 675년이라면 라가 674년이 되는 거죠. 이게 요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신라의 통일 과정을 하다 보면 나오는 건데요. 그럼 순서대로 하면 가나 그다음에 라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나 라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은 앞에 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 부분하고 통일 지금 통일 신라가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 나당 전쟁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요 두 가지가 순서 배치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보덕국.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국가는 어딘가 한번 보시면 자네 이번 정말 당으로 떠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신분적 한계 때문에 관등이 아창까지밖에 못 오른다. 그럼 이 사람은 육두품일 거고요. 그럼 이 가는 골품제가 되겠죠. 그 불만을 가지고 육두품 세력들이 많이 당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회의는 어디예요? 고구려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고 상수리 제도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벽돌 무덤을 자 남자 영향으로 이건 누구예요? 이건 백제죠. 그다음에 부여시와 팔성 기적도 백제고요. 경당을 설치한 건 고구려죠. 고구려가 태학이 있고 지방에 경당이 있었거든요. 정답 2번 상수리 제도.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의 자제를 수도에 살도록 하는 것이죠. 신라의 제도입니다. 자, 8번 문제. 이곳은 산둥반도의 등주성인데 가가 이 지역에 장문유를 보내어 군대를 격파했다. 이 장문유를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발해의 무왕입니다. 그렇죠? 발해가 흑수말가를 이제 견제하려고 자기 동생 대문예라고 이 사람의 이름이 대무예거든요. 대문예를 파견을 했는데 대문예가 어떻게 되죠? 당으로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대문예의 송환을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질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발해의 왕족들 사이에도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당나라가. 그래서 무왕이 당의 산둥반도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장문유를 보내서. 자, 그럼 무왕 때 상황이니까 한번 볼게요.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청부로 천도한 것은 누굽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 문왕입니다. 그죠? 문왕은 중경에서 상경, 또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를 하죠. 자, 동모산에서 건국을 한 것은 대조영이겠죠? 이 사람은 우리가 고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안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무왕이 인안을 쓰고요. 문왕은 이제 태흥 또는 보력을 쓰고 나중에 선왕 때 건흥을 쓰고 그럽니다. 자,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말가를 정벌하게 했다. 자, 이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대무예. 자기 동생 대문예에게 흑수말가를 정벌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무서워서 당으로 그냥 귀순해버린 거예요. 근데 당이 오히려 대문예에게 높은 관직을 주고 이간질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친 거죠. 당문예를 보내서.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탑에 대한 사진 자료 찾는 겁니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사 밑에 큰 못가에 이르렀다. 근데 이 무왕은요, 지금 우리가 바로 직전에 풀었던 발해의 무왕이 아니에요. 백제 무왕입니다. 백제 무왕. 자, 미륵 삼존이 연못 가운데 나타남으로 수리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허락하여 자, 미륵이 세 번 법회를 연 것을 본다. 법당과 탑과 낙무를 각각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하였다. 자, 미륵사를 만든 백제 무왕이죠. 그쵸? 자, 그럼 이 탑은 뭐겠어요? 지금은 미륵사는 없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쵸? 미륵사지 석탑. 자,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고요. 복원 중에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에. 또 미륵사지 석탑은
정답 1번이죠. 그러면 2번은 뭡니까? 2번은 여러분들 많이 보던 건데요. 다보탑이죠. 그렇죠? 다보탑. 3번은 뭡니까? 발해의 이거 영광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백제 건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될 거고요. 자, 5번은 신라 거죠. 신라의 분황사 석탑인데 보통 저것이 전탑을 모방했다 그래서 뭐 모전 석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모전을 빼고 그냥 분황사 석탑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1번이 되었고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이곳은 개성에 있는 누구누구의 무덤인데요. 그는 정계와 계백 묘서를 지었다. 이게 이제 다 큰 힌트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후녀 10조를 남겼다. 요거까지 나왔으면 뭐 누군지 아시겠죠?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그렇죠?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자, 그럼 태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것이죠. 자, 12묵의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최초로 지방관 파견한 건데 성종이고요. 자,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죠. 고구려 계승했기 때문에 국자감 칠제, 국자감 칠제 만든 건 나중에 고려 중기의 예종입니다. 관악 진흥책이고요. 쌍계의 권위를 받아 과거제를 실시한 것은 광종입니다. 노비안건법도 역시 광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번 문제까지 일단 해결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 10번까지 해결을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이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을 물었고요. 아마 익숙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이슬람 사람처럼 생긴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게 이슬람 쪽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원성왕릉에 있는 이런 무인상이나 문인상들은 되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닮은 걸로. 그래서 당시에 서역과의 교역에 신라가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원성왕이라는 왕 자체가 신라 하대에 아주 대표적으로 독서 삼품과 같은 그런 정책을 했었던 왕이죠.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지금 신라죠. 신라. 그렇죠? 그럼 신라에 대해서 신라가 어떤 경제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걸 찾는 겁니다. 자, 의창을 두어 빈민을 구제했다고 하는데 의창은 고려 성종이죠. 고려 성종. 이거는 고려 성종 때부터니까 이제 고려 시대고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인 것은 발해입니다. 발해고요. 자, 외관이라고 하면 조선이 일본과 교역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고요. 자, 경시서도 고려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해진이 바로 장보고, 유명한 장보고 아시죠? 신라 하대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12번 문제인데요. 자, 이 왕이 원의 연호를 사용하는 걸 중지시켰대요. 교서를 내렸고, 자, 근래 풍속이 크게 바뀌어서 오직 권세만을 추구하게 되었으니, 자, 기철이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그죠? 기황후의 오빠죠. 기철 일당이 권세를 믿고 나라의 법들을 뒤흔든다. 그래서 지금 등등등등 조종이 세운 법을 회복하여,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모든 관제가 다 격화됐었는데 이것을 관제를 원래 예전식으로 복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왕은 누구냐면 공민왕일 거고 공민왕의 이제 관제 복구, 즉이 이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른바 자주적 그런 정책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거 되게 넓게 잡아줘가지고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개경환도를 시작하면서 원의 간섭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위화대군이라는 것 자체는 우왕이에요. 그 우왕이면 이제 공민왕 다음이죠. 그럼 이 안에는 원의 간섭을 받는 그 충자 들어가는 왕들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왕 다음이 공민왕이죠. 공민왕 다음이 우왕이니까. 공민왕도 여기 쏙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인데 간격을 너무 넓게 잡아줘서 문제가 쉬운 겁니다. 이걸 조밀하게 붙였으면 문제가 어렵겠죠. 그렇죠? 이것도 쉽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정중부가 나왔고요. 그렇죠? 정중부가 나왔고 뭐 신하 20여 명을 살해했고 이런 얘기 나오죠. 정중부가 왕을 협박하여 등등등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정중부 등이 일으킨 그 사건이 뭐냐면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 이의방, 이고, 정중부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무신정변을 말합니다. 그럼 이 이후의 상황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자겸의 난은 1126년에 있어서 무신정변 전이죠. 자,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았던 것도 훨씬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종댁이고요. 자, 이게 답인데요. 공주 명왕소현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중부 시기에 일어난 반란이죠. 그렇죠? 자, 이게 답이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건 묘청의 난이 1135년인데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김부식이 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충이 구제학당을 열었다. 최충이 구제학당을 열었던 시기 자체가 언제냐면 고려의 문종 때거든요. 문종이면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가장 이 중에서 가장 지금 빠른 거예요. 이게 예종이거든요. 그렇죠? 훨씬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지금 요거 이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나타난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 우표에 고려 현종 10년에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의 소비압의 10만 대군을 물리친 전투 장면. 그럼 우리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죠? 귀주 대첩입니다. 그렇죠? 귀주 대첩. 자, 그러면 이 귀주 대첩에 관한 내용이죠. 답변에 대한 옳은 것. 자, 일단 개경까지 침입한 홍건적을 몰아냈어요. 그랬는데 일단 홍건적의 침략이잖아요. 이거는 홍건적이 이제 두 차례 침략하는데 1차 때는 서경이 함락되고 2차 때는 개경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안동까지 당시 복주죠. 안동까지 피난을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건 공민왕 시기 홍건적의 침략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홍건적들을 몰아내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정세훈이라든지 이방실이라든지 뭐 김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몽골군의 침략으로 처인성에서 물리쳤다. 이것도 역시 몽골의 침략인데 이건 이제 김윤호 장군이 몽골의 2차 침략을 격퇴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 몽골의 2차 침략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이건 1232년에 몽골이 2차로 침략한단 말이죠. 전혀 안 맞아요, 그냥. 귀주대첩 자체가 지금 1019년에 강감찬 장군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쵸? 그러면 이건 이제 거란족의 침략을 물리친 거니까.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강동 6주를 우리가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희의 단판으로 획득을 했는데, 그 뒤로 얘네가 3차 때 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쳐들어온 거죠. 그러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다. 이것도 역시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원명 교체기에 쌍성 총관부를 우리가 수복한 게 이때거든요. 그죠? 공민왕 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왜구를 황산에서 물리쳤다. 이 황산 대첩이 왜구의 격퇴 전투가 뭐 진포 대첩도 있고 홍산도 있고 황산도 있고 뭐 관음포 전투도 있고 많습니다. 황산 대첩은 누가 했냐면 이성계가 한 거예요. 이성계가 한 것이고 이게 1380년 우왕 때 벌어진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15번입니다. 자, 가해 유적과 역사 인물을 찾아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부군이 고인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릉이라고 나왔는데 이 홍릉이라는 이름이 뭐 다른 곳에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 강화도에 있는 이거 강화도거든요. 고려 궁주 있고 조봉암선생의 추모비 있고 또이 강화도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고인돌이 강화도라든지 뭐 화순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화도에 있는 홍릉은 뭐냐면 고려 고종의 능이죠. 그렇죠? 고종의 능인데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이제 강화도라는 걸 알면 그렇죠? 강화도라는 걸 알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란 분이 강화도 이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함락이 될때 그때 이분이 폭약을 온 몸에 이제 감고 이게 뭐랄까 자폭하신 분이 순절을 하신 거죠. 이제 국가가 치욕을 당했으니까 자, 프랑스군이 외교장각에 있는 문서들을 약탈한 것도 맞죠. 병인 양요 때. 근데 정몽주가 피살된 거는 선죽교잖아요. 선죽교는 이제 개성이죠. 지금 현재 개성에 있는 거라서 정답이 3번이고요. 자, 어재현 장군이 신미양요 때, 그렇죠? 강화도를 쳐들어온 미군을 격퇴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고. 자, 강화도에 있는 사고가 뭐냐면 원래는 만이산 사고가 있었고 강화도에 이 만이산에 있는 사고를 나중에 정족산으로 옮기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고 중에 강화도에 있는 게 정족산 사고거든요.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죠. 옳지 않은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뭡니까? 경상북도 안동에 있고요. 다 단층 맞배지붕의 주심포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석 위에는 배울림으로 세웠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려 시대의 목조 건물 중에서 그렇죠? 고려 시대의 목조 건물 중에서 우리가 안동의 자, 봉정사 극락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웅전이 있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가 성불사 응진전 사리원에 있습니다. 이거는 성불사 응진전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세 가지가 주심포 양식이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다포 양식이죠. 조선시대는 다포가 많이 지어지는데 요게 이제 고려 후기부터 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게 최고고요, 최고. 부덕사 무량수전은 좀 특이한 게 극락전도 그렇고 대웅전도 그렇고 다 이제 맞배지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지붕인데 영주 부덕사 무량수전만 지붕이 팔짝 지붕이라고 해서 그것만 좀 달라요. 그다음에 이 중에 또 백제풍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요거고 그다음에 성불성전은 다포 양식이니까 보통 이네개 중에서 많이 정답이 언급이 되죠. 자, 그럼 가장 오래된 거니까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을 찾으면 됩니다. 자, 뭐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쉽게 가시면 되고요. 수석사 대웅전은 자,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주심포 양식의 또 다른 그 목조 건물이죠. 고려 시대에.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고려인데요. 쌍계사 대웅전이라든가 화엄사 각항전이라든가 전등사 대웅전 쪽은 전부 다 조선 시대 건물들입니다. 쌍계사 대웅전은 18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이게 단층인데 이거 어떻게 돼 있죠? 다포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화엄사 각항전은 원래 만들어진 것은 이게 1702년이라서 18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축 양식이 이런 통풍 구조 이렇게 보이는 것이 17세기에 유행하는 양식이에요. 예를 들면 법조사 팔상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엄사 각항전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통충 구조죠. 그러니까 안에가 겉에서 보면 좀 층이 2층으로 보이지만 안에는 하나로 통해져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보통 17세기에 조선 후기 건축할 때 법조사 팔상전하고 뭐 굉장히 짝지어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완공된 거는 시기적으로는 18세기를 좀 넘어왔지만 되게 17세기 건축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고려 시대가 아니죠. 전등사 대웅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17세기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조선 후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대체로 다포 양식을 많이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의 화폐를 제작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 자, 왕이 명령하기를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의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제 금속을 녹여 돈을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니 주조한 돈 1만 5천 관을 여러 관리와 군에게 나누어 주어 이를 통영 시초로 삼고 돈의 명칭을 자, 해동 통보라 하였다. 그죠? 자, 우리가 이건 이제 고려시대 화폐인데요. 자, 고려시대 화폐 중에 건원중보라고 한 화폐는 최초입니다. 그쵸? 이건 최초인데, 이게 성종 때 만든 거죠. 그 뒤로, 이거 유통이 잘안 되는데요. 그 뒤로 화폐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가 숙종입니다. 숙종. 숙종 시기에 많이 만들어요. 숙종 시기에 많이 만드는 돈 중에 지금 여기 있는 해동 통보도 있고, 뭐 사만 통보도 있고, 그죠? 뭐 동국 통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은으로 만든 활구 같은 것도 있고, 뭐 등등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고려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고려 시대. 자, 고려 시대라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느냐?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조선 후기가 돼야 돼요. 이건 안 되고요. 벽난도에서 국제무역 하는 게 일단 정답이죠. 계약조도 조선 세종입니다. 일본과 교육을 양을 정해주는 거고 동시전은 지금 지증왕 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감자 고구마 등도 역시 조선 후기에 들어와야 돼요. 고추 뭐 담배 뭐 이런 것도 있죠.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전부 다 유입되는 새로운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것은 그의 행적을 새긴 비석으로 개성의 영통사에 있다. 고려 숙종의 동생이다. 숙종의 동생이자 문종의 아들이네요. 둘다 이제 문종의 아들들이니까.
그럼 이 글은 누구냐면, 그렇죠. 문종의 넷째 아들이자 숙종의 마지막, 그 바로 밑에 동생 의천이죠. 원래 이 문종의 아들들이 많이 왕이 되거든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 의천이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이분은 뭐 만들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고, 왜냐하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그래서 교리로는 교간 겸수라, 또는 뭐 내외 겸전,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시죠. 자, 그럼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볼까요? 자, 일단 해당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교간 겸수가 나왔네요, 그렇죠? 정답 4번이고요. 그럼 도노점수를 강조한 건 무신직공계 진우리입니다. 자, 유불일치터는 진우리 제자죠. 수선사 2대 교조였던 해심이죠. 자,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 이것도 이제 역시 수선사 결사와 양대산맥인데, 요새라는 스님입니다. 전부 다 최씨 정권 시기, 무신직권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기록한 왕후 천축국전을 지은 것은, 요거는 이제 신라, 통일신라의 해초라는 스님입니다. 해초.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 정답 4번입니다. 자,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자, 왜적이 대거 침략해왔다. 부산전이 함락되면서 첨사 정발이 전사했다. 예, 동래부가 함락되었다. 그럼 가는 딱 보면, 부산진의 함락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냐면, 임진왜란 발발 아주 초창기입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되려면 아주 초창기예요. 그죠? 4월 중순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바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한산도 대첩이잖아요. 한산도 대첩이면, 요게 지금 1592년 4월이라면, 이게 1592년 한 7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면 가, 나중에선 이게 뒤에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가, 권율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건 노량해전이 나오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에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신립이 충주전투에서 패배하고 본인이 탕금대에서 자결하신 거, 요게 많이 나오고, 그러므로 신립의 패배 소식을 듣고 선조가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그쵸?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한산도 대첩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올 거냐면,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진주성 전투가 또한번 있어요. 이게 1차 진주성 전투입니다. 이때는 이겼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세력을 막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죠. 1598년 연초에 뭐가 있냐면,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이게 이제 승기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고 더 내친 김에 더 나가다가 98년 2월경에 요거 다음에 나가다가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해요, 명나라 군대가. 그래서 일본군이 다시 역공을 시작하는데, 1998년 2월에 우리가 권율 장군의 지금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막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행주대첩이 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순서당으로 하면 지금 가나 다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량해전은 언제 나와야 되냐면, 제가 여기 약간 이쪽으로 와보면요, 행주대첩 다음에 우리가 쭉쭉쭉쭉 하다가 뭐또 휴전회담이 열립니다. 휴전회담이 좀 오래 끌어요. 이게 뭐 1597년 정도, 그 정유재란 시작될 때까지니까. 근데 이게 결렬이 되죠. 그러면서 97년 1월경에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수군을,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계시고, 수군을 이끌고 당시에 원균이라는 장군이 칠천량에서 일본 해군을 맞이해 싸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패배합니다. 칠천량에서 패배를 해요. 굉장히 이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던 와중에 칠천량 전투 다음에 이제 조명연합군이 직산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이때 백의종군을 하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적은 수의 숫자로, 그죠? 우리 뭐 12척 정도 남은 배로 일본군을 격파하는 전투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 부분을요, 여러분, 제가 3자를 8자로 썼네요. 요것만 고쳐줄게요.
듣기. 제가 요걸 지금 보니까 요게 눈에 지금 딱 띄네요. 전쟁은 1592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9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것만 고쳐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고 요 시기에 97년 요 말에 이 명량대첩. 이게 이것 또한 여름 저기 넘어가면 9월 정도 돼요. 97년 9월 정도 되는데 명량에서 이겨요. 여기서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명량에서 이기고 자,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합니다. 그렇죠? 사망을 하면서 1598년에 이 노량해전에서 뭐냐면 이거는 이제 퇴각하는 일본군을 쫓아가다가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세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 횡주대첩이 다고 그다음에 노량이 여기 있잖아요. 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하면 순서대로 가나, 다, 라가 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일본군과 명군이 다 철수하면 보통 1599년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순서가 가나, 다, 라가 되겠네요. 그렇죠? 문제가 좀 어려워요. 원래 임진왜란은 이렇게 순서를 많이 묻긴 하는데 이게 아주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과정에서 나오는 전투들을 여러분 순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20번 문제죠. 자, 이 가왕의 재위 기간입니다. 이 책은 이 사람의 명예에 의해서 우리나라 약제와 중국 약제를 비교한 거래요. 그래서 원래 향약 채취 원령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왕은 세종일 거고 세종이 만든 향약 집성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사실 자, 일단 보시면 그죠? 세종대왕과 해결되는 거, 상관 있는 거 칠정산밖에 없어요. 답은 딱 이거밖에 없고요. 그럼 나머지는 대체로 조선 후기입니다. 전부 다 이거. 조선 후기고요. 그러면 정확한 연대나 이런 걸 아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4번은 많이 나오죠. 그쵸? 4번은 많이 나오니까. 영조 때 정상기가 백리척을 이용해서 최초의 축척이 있는 지도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순조 때 유희라는 분이 언문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조선 후기 중에서 좀 특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광해군 때, 그렇죠? 광해군 때 허균이 썼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근데 춘향전 자체는 출처가 좀 그러니까 작자가 좀 미상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조선 후기의 한글 소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고려만국전도도 이걸 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으로 중국에서 제작한 사람이 마테오 리체예요. 이 사람이 이제 1602년에 이거를 제작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나라에 17세기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모사해서 숙종 때또 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18세기 되면 우리도 이거를 제작을 하지만, 그뭐 모사를 해서. 어쨌든 17세기에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세종대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종대왕과 관련된 것은 바로 요거, 칠정산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20번 문제까지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21번 문제인데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약정이라는 표현, 또는 뭐 보면 부약정, 그죠? 그 다음에 뭐 직월, 그죠? 뭐 사화. 이런 게 뭐냐면, 향약 아시죠? 향약의 간부들 이름입니다. 그죠? 명칭이죠. 그죠? 향약의 임원들의 명칭. 자, 그럼 이제 향약에 관해서 푸시면 돼요. 향약.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뭐 약정, 도약정, 부약정, 직월. 그다음 만약에 이게 유향소, 즉 향청이라면 좌수, 별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거랑 구분해서 이게 향약이라는 걸이 명칭을 가지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덕업상권이라든지 과실상교라든지, 그죠? 환난상율이라든지 예속상교 이런 것들이 향약에서 보통 쓰이는 향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어떤 규정들이니까. 자, 향약이라는 걸 아시면. 자,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철폐된 것은 이제 서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럼 대성전은 뭐냐면, 대성전이라는 게 공자님의 사당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게 대성전이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문묘라고 이제 보통 통칭을 하죠. 그 동무, 서무까지 합치면. 요거는 이제 성균관이나, 조선시대 같으면 향교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풍속교와 황촌 자치의 기능을 맡은 것이 답입니다. 또 니은하고 리을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자네 소식 들었나? 조광조가 대선에 제수되었다고 하네. 오, 그래? 관리 비리 감찰안 등을 담당하는 무엇의 장관이다. 대선이면 이제 사헌부죠.
사헌부의 장관이니까. 자, 그럼 사헌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 자, 여러분, 고려의 3사는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언론 기능하고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조선의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말하지만 전혀 달라요. 자,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요게 이제 조선으로 말하면 이것은 승정원에 해당이 되겠죠. 아,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한다. 이거는 춘추관이죠. 재신 추밀 등으로 구성되어 법제를 논의하였다.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보면 이거는 재신과 추밀, 재추가 모이잖아요. 도병마사 같은 그런 기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품위와 관리의 임명 과정에 서경권 행사했다 그랬으니까 그 보세요. 사헌부하고 그다음에 간쟁을 맡는 사간원하고 그다음에 홍문관을 묶으면 조선에서는 이것을 삼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삼사에는 어떤 권한이냐면 서경권이나 뭐 간쟁권이나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사헌부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세시풍속 문제 나왔고요. 자, 지금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대요. 겨울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세시풍속 중에서 우리가 아마 배우셨을 건데 김장도 담그고 치개미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보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선물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원래 치개미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풀면 뭐 꿩이나 닭, 그다음에 쌀을 말하는 건데 이 그런 어떤 동물을 실제로 상징한다기보다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양식 같은 걸 만들어드리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입동이라 그래서 겨울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고요. 단오는 뭐 음력 5월 5일이고 칠석도 음력 7월 7일이죠. 대보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대보름이고요. 한가위는 우리가 추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거는 음력 8월 중순, 15일 정도 되니까 해당되는 건 2번밖에 없고, 이거는 뭐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는 그냥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24번 문제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한 누군데? 자, 왕자의 난을 통해서 즉위했다. 그러면 그리고 통치 체제를 이렇게 국왕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밖에 없어요? 태종밖에 없죠. 태종밖에. 그렇죠? 정도전을 또 몰아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럼 태종에 관한 걸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한 것은 나중에 조선 후기에 효종이 되는 것이고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그러면 성종 때가 됩니다. 그렇죠?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것은 우리 조선 후기의 숙종이에요. 초계문신은 정조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답이 육조직계제가 답이 되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육조직계제는 태종 아니면 세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읽어보니까 태종이네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왕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의 노로는 질비고 왕세조 책봉되었다. 연인군이 영조거든요. 그럼 이 시기는 이제 경종 때의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관련해 노론, 소론 뭐 이렇게 대신들을 왕을 위협하고 능멸하고 뭐 등등 해서 소론이 노론을 이제 탄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명의 대신들, 노론의 네 명의 대신들이 처벌을 받고 이런 건데요. 자, 나중에 처음에는 귀양 갔다가 나중에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귀양을 간 것과 신축년인데 사약을 먹고 사형당한 것이 이제 이민년이거든요. 그래서 신임사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경종 시기에. 자, 그러다가 이제 경종이 의문사를 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연인군이 영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후의 상황이니까 영조 때 상황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폐비윤 씨를 죽인 사람들이 화를 입었다. 이거는 이제 갑자사화거든요. 갑자사화라는 사건으로 이거는 이제 연산군 때 무호사화와 갑자사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산군 때. 자, 자위대비 복상 문제로 기해예송. 기해예송이 이제 1차 예송이니까 어쨌든 예송은 전부 다 현종입니다. 기해예송이든 갑인예송이든 현종이고요. 자, 탕평비가 세워진 것이 영조고요. 자, 대윤과 소론의 대립으로 사화가 일어난 것은 자, 을사사화로서 이거는 명종입니다. 희빈장 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황곡이 발생한 게 이게 경신 기사 갑술 중에서 두 번째 기사 황곡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역시 이제 숙종 때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답이 3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이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은 다 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거중기 나왔고요. 그죠? 그럼 거중기를 고안해서 화성 축조에 사용한 것은 정약용이잖아요. 다산 정약용. 자, 그 양반전은 박지원이고, 북학의는 박채가죠. 소비의 역설을 얘기했던. 자, 사상의학은 고려, 그 조선 말기 이재마입니다. 이재마. 사상의학, 동의수세본. 자, 영남만인서가 올라오는 건 여러분 1880년대 넘어가야 되죠. 왜냐면 80년대 초반에 조선책략의 유포로 미국과 조약을 맺으라고 하니까 영남만인서를 중심으로 한 위장축사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답은 5번이네요.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는 정전제를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론에서는 여전제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공동소유와 공동경작이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다. 자, 왕이 명정전에 나아가 전현직 대신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불러 자, 양역의 변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양역 변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포가 너무 농민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문제. 왜냐하면 조선 중기 때부터, 중종 때부터 군포를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시켜줬는데 그때부터 양반들이 군포에서 납부 대상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군포를 모두 부담하게 되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 번 거두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도 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그 양인이 지는 군역, 양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미 조선 후기에 많이 언급이 돼요. 이 중에서는 뭐 호별로 거두자는 호포제도 있었고, 토지 결수대로 거두자는 결포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 숫대로 거두자는 구포론도 있었고 등등 했는데, 이렇게 납부층을 원래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자는 것을 보통 대변통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군비 축소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든지, 그다음 피역자들을 찾자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소변통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숙종연간 이후로 계속 많이 나왔어요. 영조도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말하였다. 자, 그래서 호포나 결포가 모두 문제점이 있다. 집집마다 거두는 거나 토지 면적대로 거두는 건 문제가 있으니 이제는 한 필로 일단 줄이자. 군포를 군적소포제 이후로 두 필이었는데 이걸 한 필로 줄이자. 자, 그리고 경들을 한 필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세입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라 이거죠. 그래서 두 필을 한 필로 줄여주면서 나머지 부족분을 어떻게 하냐면 일부 부유층에게 선무 군관이라는 직을 주고, 그 직이죠. 직, 산직인데, 선문관포를 주고, 군포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씩 결작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장세 또는 어세, 또 염세, 선박세 있죠. 이것이 원래 왕실의 수입이었는데, 이거를 국가 재정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농민이 지던 역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대신에 다른 계층이 역을 지게 되니까 그 역이 모두 균등해졌다. 그래서 균역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균역법에 관한 그런 내용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결작을 부과한 게 맞고요. 선문관포를 징수한 게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양전사업에서 지계를 발급한 것은 광무개혁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한제국 시기에. 자, 그 다음에 과전을 지급한 거, 경기지방에 과전을 지급한 것은 1391년에 고려 말에 이미 공양왕 때한 거예요. 이거 조선으로 이어진 거죠. 정답은 기역디귿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의 경제 생활입니다. 주상전하께서 궁방과 중앙관청에 속 노비를 모두 혁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공노비를 해방하는 것이네요. 순조 때. 맞죠? 자, 이로 인해서 재정 손실을 장용용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장용용은 원래 어디서부터? 정조 때부터 있었던 부대니까요. 자, 그러면 순조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조선 후기죠. 상평통보가 시장에서 널리 유통된 건 이미 숙종 이후로부터 유통되고 있습니다. 담배, 면화 등이 상품작물로 재배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무역에 종사하는 송상과 만상도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 후기 상업에서 시전상인은 금난정권이 좀 축소되고 그 대신에 난전이 많아지죠. 종루, 이현, 칠패. 그다음에 이런 상인들, 그 나루토나 뭐 포구에서 장사하는 객주, 여각 이런 상인들. 그다음에 대청무역을 담당하는 뭐 만상, 의주에 대일무역을 담당하는
외관의 내상, 그다음 중간에 연결해주는 개성의 송상, 유상, 평양에 이런 상인들이 있어요. 보부상도 많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게 장시의 숫자가 15세기 후반에 처음 장시가 출현하더니 16세기 정도 되면 전국으로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요, 전국의 장시의 숫자만 천여 개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상설시장화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직전법에 의해서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았다 그랬는데, 자, 일단 조선이 수조권 자체를 안 주게 되는, 수조권 지급을 폐지하게 되는 것이 이미 명종 연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선 후기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답은 5번,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것입니다. 29번. 이 책은 가의 글을 모아 펴낸 문집이다. 그는 학변, 존언 등의 관심, 그래서 심과 이를 구별하는 주제견을 비판했고요. 자, 지와 행을 모두 둘로 구분하는 것은 무력에 가려진 것이 하면서 양지의 본체에서 보면 지와 행은 하나라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존언이라는 글도 쓰고,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이게? 이게 양명학자거든요. 바로 강화학파의 시조인 정제두입니다. 정제두. 그럼 아마 정제두에 대한 자세한 얘기라기보다도 양명왕에 관한 내용을 이제 물어볼 것 같은데요. 자, 계유정난 자체는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이게 계유정난. 이거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제거한 거잖아요. 단종 때. 그 단종이 무서워서 나중에 수양대군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해동 제국기를 쓴 것은 누구냐면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된 사람들은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양명학이 일단 답이 되고 특히 강화학파 형성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성악 지교를 저술한 것은 율곡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그의 자는 사능이요, 호는 단원이다. 단원 김홍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렇죠. 신윤복은 해원, 해원 신윤복. 정선은 겸재 이런 호가 있죠. 자, 그러면 화원으로도 근무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김홍도의 그림을 찾는 거니까 뭐 이거네요. 무동. 그렇죠? 답은 1번이고요. 이건 뭐예요? 이게 고사 관수도잖아요. 그렇죠? 3번은 뭡니까? 초충도죠. 요거는 신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16세기. 자, 이건 뭐죠? 4번은 인왕 제색도입니다. 이것도 조선 후기죠. 겸재정선. 요건 신윤복의 그림이네요. 신윤복이 항상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김홍도의 그림이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0까지 일단 해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31번 문제인데요. 이 조약이 뭐냐 그러고 얘기했고, 뭐 심행일기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헌이라는 분 이름이 나왔네요. 자, 일본 측 대표 이름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힌트는 여기 딱 있네요. 이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양국 간의 협상이 거기에 진행 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하다. 운요호 사건 아시죠? 자, 이거 이후에 우리가 결국은 조약을 체결한 것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는 것이죠. 자, 거중조정의 조항이 있는 것은 미국하고 조약입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자, 갑신정변 자체가 188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맺었다 그러면 한성조약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조약 체결에 항의하여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이거는 이제 을사늑약입니다. 한참 뒤의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것은 조푸 프랑스와 맺은 조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그렇죠? 이게 1886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5번이네요. 부산과 그곳 그 외에 이제 두 곳.
그래서 나중에 결정되기로는 이것이 이제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이 세계 항구의 개항과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또 뭐 치해복권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해안 측량권도 있을 것이고 한데요. 자,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서구 열강과의 조약의 내용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한성 순보부터 그죠?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 신보 등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보시면 자, 가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순환문신문, 한성순보, 그죠?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이게 지금 아까 페이지가 좀 나눠져 있어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보기에 좀 어려운데. 자, 일단 요거는 해당 사항이 되죠, 그죠? 한성순보는 순환문신문이고 열흘마다 한번 나오는 거고 관보가 맞습니다. 그러면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여러 신문들이 가담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대한매일신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양기탁, 그죠?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씨가 공금횡령을 했다. 모금한 돈을 횡령했다. 그런 혐의로 막 구속되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독립신문이랑 관계가 없고요.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발행하였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뭐냐면 황성신문이죠. 황성신문 자체는 국한문 혼용체예요. 영문판이 나오질 않습니다. 영문판이 나오는 것은 뭐가 있냐면 독립신문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 해당되는 신문 중에서는 대한매일신보예요. 대한매일신보가 영문으로 나오죠. 일단 국권비탈 후에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했다. 요거는 뭐냐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가 나중에 총독부 기관지로 전락을 하죠. 그럼 최초로 상업광고를 게재한 것은 한성순보가 이제 폐간이 되고 나서 당시에 방문국이 잠깐 주간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한성주보라는 건데 한성주보라는 신문이 최초로 상업광고를 게재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문들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주제라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차원의 신식학교 건립 예정입니다. 정부는 좌원과 우원 두 군데로 나뉘고 자, 좌원에서는 양반 출신의 젊은 유능한 관리들, 우원에서는 재주가 있는 뭐 인재들, 그러니까 주로 양반집 자제들인데요. 자, 그래서 영재를 기른다. 영재를 기른다가 뭐예요? 육영이죠. 그렇죠? 육영. 그럼 이 학교는 뭐냐면 1886년에 정부가 만드는 요경공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게 헐버트나 길모 같은 영어를 쓰는 미국인 교사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이 되는 것이고 그럼 교육 입국 조서는 갑오 2차 개혁 때 나오는 거거든요. 갑오 2차 개혁 때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뭐 사범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소학교라든지 이런 것 등등의 이후에 만들어져요.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죠. 그렇죠? 가보교육이니까 안 되는 거고 교원 양성을 위한 학교, 이게 이제 한성사범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범학교가 한성사범인데 이게 가보교육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의 부목군열에 하나씩 만들어진 건 조선시대 향교 얘기죠. 향교. 이게 아니고. 자, 이건 양형고는 또 언제 얘기입니까? 양형고는 예전에 고려시대 국자감의 장학기금이고, 물론 조선도 성균관에 양형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나오는 것이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자네 소식 들었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한성을 장악한 일, 그리고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일, 그렇죠? 한일 의정서. 그럼 이 전쟁은 바로 러일 전쟁이죠. 그렇죠? 러일 전쟁. 그럼 나도 들었네. 결국 우리나라의 국외 중립을 선언하고 일본이 무시했다. 원래 고종께서 1904년 1월에 국외 중립을 선언했는데 일본이 무시한 거죠. 그럼 이 전쟁, 그죠? 그럼 전쟁 터지자마자 한일 의정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 나올 거거든요. 그럼 1차 한일협약하고 그 다음에 독도 불법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편입한 거. 그렇죠? 이게 지금 1차 한일협약이죠?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그죠? 이게 1904년 8월이거든요. 그럼 저령도 조차를 요구한 것은 예전에 아간파천 시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막았어요? 이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막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간 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요구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막은 것이 만민 공동회입니다. 그럼 1898년 그 시기란 말이죠. 전혀 안 맞아요. 자,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간 파천 한 것도 96년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니은과 리을밖에 없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우리 학교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자, 궁극기무처가 추진해왔던 이 개혁, 이게 1차 갑오개혁입니다. 궁극기무처가 주도하면 1차 갑오개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2차 갑오개혁이라면 궁극기무처는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는 거예요. 1차 김홍진 대학도 있고, 뭐 조은금지 가부제거 허용 등등 있습니다. 가거제 폐지. 자, 그러면 대한국 국제를 제정한 것은 나중에 광무개혁 시기에, 그렇죠? 이거는 1899년이죠. 대한국 국제니까. 요거하고 그러니까 이건 대한제국. 그다음에 요것도 대한제국이죠. 더군다나 황제권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은 독립협회를 강제로 없애고 나서 요렇게 되는 거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은 우리가 1880년대 개화정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건 통리기무화문이 있었을 때 그래서 신식군대 별기군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비변사를 혁파한 것은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선 답은 개국기원 사용한 거죠. 그렇죠? 갑오개혁의 1차 개혁의 내용들. 그래서 갑오 1차나 2차 또는 을미개혁의 내용, 광무개혁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산업장려와 토산품 애용 등을 내세운 무엇을 효과적으로 선정 개몽하기 위해서 발행된 것이다. 자, 이게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20년대니까. 오케이. 그럼 물산장려 운동이겠네요. 20년대 우리 물건을 사용하자는 건 물산장려 운동이죠, 뭐. 자, 그러면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이제 백정들의 형평 운동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거랑 일단 안 맞죠. 백정들의 형평운동입니다. 자신들을 평등하게 대해달라. 자, 이게 답이네요.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평양 물산장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고요. 순종의 인산일에 시작된 것은 26년의 60 만세운동이죠. 자, 회사령을 제정한 것 자체가 1910년에 이미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회사령의 폐지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라는 소문, 그것 때문에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된 거죠. 자, 이거는 우리 1907년에 김광재와 서상돈 등이 발의를 한 것은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울까지 와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2번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 사건을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김익상이 일본인 노동자로 행세하면서 곧바로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2층에 올라가 뭐 지금 투탄을 한 거죠. 그럼 이 사건을 일으킨 단체는 김익상 의거니까 의열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의열단이면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것은 신민회가 되고요. 자, 중일 전쟁이 발발되자 조직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열단 자체가 1919년에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거고요. 중일전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게 답이네요. 신채호 선생이 써준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의 지침이죠. 이게 민중의 직접 혁명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파리강화회의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한 것은 처음에는 신한청년당이네요. 나중에 임시정부 소속이 되지만.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무장단체. 이거는 이제 독립의군부라고. 그렇죠? 독립의군부. 요거 이제 임병찬이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191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정답은 어쨌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야구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자, 전 조선 야구 대회에서 누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시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민공동의 민립대학 설립운동도 했고요. 신간회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이랬던 분이에요. 여기는 뭐 답의 신간회가 나올 텐데 어쨌든 이분이 누구냐면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렇죠? 이상재 선생에 관련돼서 찾으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한 것은 뭐 이승만이거나 그 다음이 이대가 박은식이죠. 그리고 이제 내각제로 바뀌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없는데 자, 한국통사를 서술하셨다 박은식입니다. 신간회 해장한 게 답이고요. 삼균주의를 주장한 것은 조수황 선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선건국 동맹을 결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여운형 선생이죠. 또 정답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라남도 신안군 당시에 소작료에 저항한 것. 그럼 23년부터 가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이건 성공을 했어요. 소작료를 낮추는데. 그쵸? 문평 이 라이징 선이라는 석유회사에서 이제 일본인 감독의 조선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이 돼서 전국적으로 퍼진 그죠? 그런 노동운동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지지를 받았던 건데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맞습니까? 요게 이제 23년부터 24년, 이게 29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러면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입니다. 19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혁명적 농민조합이라 그러면 30년대 이후에요. 혁명적이라는 것, 또는 적색 노동조합, 이런 게 나오면 30년대 이후입니다. 20년대까지만 해도 되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생존권 투쟁이 많고. 그런 약간 혁명적 성격으로 뛰는 게 원산 총파업 이후에, 요게 이제 기점이 되긴 하지만, 일단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20년대 이루어지던 생존권 투쟁의 일환이고요. 여기서 토지 분배를 얘기했거나, 일제 타도를 얘기하는 식으로 혁명적으로 바뀌면 30년대 이후가 됩니다. 항상 노동운동할 때 20년대까지는 생존권 투쟁, 30년대 이후에 항일투쟁화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의 계기가 될 수가 없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자, 격려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답이고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시작하는 배경이 아니라 이게 문화통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통치를 시작하는 배경은 역시 3.1운동입니다. 자, 가해 무장투쟁인데요.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전투가 나왔어요. 저는 이 정도 나오면, 이게 자주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쭉 보시면, 그럼 뭐가 되죠? 이게, 청산리 전투가 되죠.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고동화 천수평 이런 데가 청산리 전투고요. 또 많이 이제 지명이 나오는 게 30년대 보면 특히 만주사변 이후에 전반기에 한중연합작전이 만주에서 벌어지는데 우리 북만주의 조선 독립군과 중국의 호로군이 연합한 게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경박호 이런 전투가 있고 또 남만주에 조선 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결합한 것이 영릉과 흥경성, 신계령 전투 등이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언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청산리 전투라는 걸 알고 계시면 문제가 쉽습니다. 그럼 조선 의용대 자체가 1938년에 만들어진 그런 중국 관내 지역의 최초의 항일 독립군 부대고요. 청산리 전투는 1920년에 있었던 사항이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역시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이라는 것도 역시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태평양 전쟁 이후가 되는 거예요. 40년대 이후가. 그렇죠? 그럼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 등이 여기서 활약한 게 맞고요. 조선 혁명군 흥경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30년대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역시 한국 독립군의 대전자령 전투도 역시 30년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청산리 전투와 관련해서.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해설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50번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가해 저술 활동을 찾는 겁니다. 조선 상고사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순신전, 을지문덕전을 만드셨다. 이분은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자, 그러면 신채호 선생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의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왕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면 이거는 신채호 선생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때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이건 누가 했냐면 정인보 등이 했습니다. 정인보, 뭐 문일평 선생 등이 민족주의 사학자 중에서도 30년대 이 일을 하시는 거고요. 서유견무는 6.1준입니다. 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는 아까 우리가 풀던 문제에서 한국 통사 나왔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그죠? 그 저자가 똑같은 책입니다. 이게 박은식이죠. 자, 독사신론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1908년에 예전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던 글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회 정치적 이론을 반박한 것은 백남우 선생입니다. 백남우. 그쵸? 정답 4번. 자, 일본어 보급운동을 요강인데요. 일본어를 보급하는 거예요. 막 이제 쭉 보시면 황국 신민이란 말이도 나오기도 하고, 일본어를 상용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한국 신민이란 표현은 언제부터 나와야 돼요? 30년대 후반에 돼야 이제, 30년대 이후가 돼야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대동아 공영권 이런 표현 나오죠?
일본은 그 태평양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아, 이것은 민족 말살 통치 시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그러면 조선 태영령은 지금 무단 통치 시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게 20년대니까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자, 안창남의 고국방문 비행 다 마찬가지예요. 경성제국대학이 24년이고요. 이건 우리 밀립제 설립운동을 좌절시킨 다음에 안창남의 고국방문 비행이 있었고요. 나홍규가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것도 이때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것이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답은 여자정신, 근로정신대. 그렇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수탈하는 것들,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뭐 지원병제 또는 우리 징병도 그렇고 학도지원병도 그렇고, 그죠? 이런 정신대 근로령도 그렇고, 그렇죠? 보국대도 그렇고, 다 인적 자원의 수탈이 전부 다 민족말살 통치 시기 중에서도 후반부거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손병희가 동학을 바탕으로 만든 종교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인권, 여기에 관심이 많죠. 중앙대교당 건물이 있고요. 3.1운동도 주도했었고, 60만 운동 때도 관여했었고, 그렇죠. 그럼 항일무장단체인 중강단을 만든 것은 대종교입니다. 대종교고요. 경향신문을 발간하여 민중계몽에 기여했다라고 하면, 이건 경향과 관련 있는 건 이제 천주교 쪽이랑 좀 관련이 있으면 있고, 자, 배제학당을 세웠다. 이건 이제 선교사들이 오는 건데, 이건 개신교 쪽의 선교사들이죠. 그렇죠. 자, 의민단을 조직한 것도, 이것도 천주교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한 것. 어린이, 소, 뭐, 그 다음에 뭐, 신여성, 그쵸? 뭐, 학생, 이런 잡지들을 발간하는 것. 어린이 나를 특히 방정환 선생이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쵸? 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자, 오강심이라는 분,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일 텐데,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주로 넘어가셔가지고, 40년 충칭에서 임시정부의 부대인 한국광복군에 참여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부대만 알면 되니까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러면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안 되죠. 자유시 참변은 1921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때 타격을 받은 것은 우리가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갔는데 그때 대한독립군단이거든요. 자, 답은 이제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을 계획한 게 답이죠.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을 양성한 것은, 그러니까 신민회 쪽에서 신흥 무관학교, 처음에 신흥 강습소죠. 그렇죠?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되죠.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입니다. 근데 나중에 조선의용대가 분열이 돼요.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이 되고 김원봉 계열은 한국 강복군에 합류를 하죠. 자,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하여 항일전, 이것도 아까도 나왔었는데 중국 북만주 지역이에요. 거기서 호로군과 연합한 것은 30년대 전반기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5번 문제입니다. 이 위원회가 나왔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워낙 유명한 사례예요. 그렇죠? 이 위원회는 좌우합작 위원회가 될 것이고, 여기서 발표한 이 내용이 뭐냐면 좌우합작 7원칙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우익과 좌익이 원래 같이 합치는 건데, 뭐 이른바 이제 극우 세력이나 극좌 세력은 안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게 되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자, 그런데 거기서 미소 간의 이견으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거든요. 그러자마자 46년 6월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합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좌익 우익이 원래 신탁통치 문제 때문에 찬탁판탁 싸우다가 이때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좌우합작 7원칙을 보면, 특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토지개혁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내용이 유상물수의 무상분배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재정 파탄이 난다라는 이유로 우익은 반대를 하고, 한국민주당 쪽이죠. 그냥 좌익은 무상물수 무상분배를 단행하라면서도 반대를 하죠. 이게 이제 남조선 노동당 쪽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중도 세력인 여운형과 김규식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요. 처음에는 미군정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냉전체제가 강화되면 미군정이 지지를 철회해요. 그리고 뭐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다시 결렬되고 하면서 이걸 주도했던 여운형 선생은
나중에 해화동 로타리에서 암살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분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일단은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북 협상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이게 1948년 4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달을 몇 월이다 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으로 이관을 합니다. 미국이 47년 한 9월 정도 되면 이관을 해요. 그러면 11월 정도에 어떤 결정이 나오냐면 남한 단독 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한 단독 선거를 하기로 결정된 게 아니고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남북협상 얘기하기로 다시 한번 자, 자우합작 운동이 결국 벌어지죠. 근데 그게 결국은 미소 간의 냉전으로 결렬이 된 거예요. 미군 정도 지지를 철회합니다. 여운형이 암살돼요. 그쵸? 그 다음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잖아요. 유엔에 넘어간 게 이제 47년 9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처음 막 격론 끝에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일단 총선거 실시해서 정부를 구성한다라는 게 47년 11월경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임시위원단이 조직이 되어서 선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입국을 해요. 그때 소련 쪽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다시 회의를 해요. 48년 2월 달이 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유엔 소총회의 결정으로서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만 선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함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시고 그리고 김규식이 48년 4월경에 북한에 가죠.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김도공을 만나서 연회의가 남북 협상입니다. 그렇죠? 이건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위원회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이 남북한 총선거에 참여했다 그랬는데 일단 유엔 감시하에 치러진 남북한 총선거라는 말 자체도 틀려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는 어디만? 남한 지역만 50 총선거. 48년 5월 10일 날50 총선거 했고요. 그때 여운형 선생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그 당시에 이 남북 협상을 했던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식 이분이 또 남북 협상 하시는데 이분들은 50 총선거에 불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그냥 틀린 말이고요. 반민족행위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 이것도 완전 틀린 얘기인데요. 반민특위 자체가 반민법,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요. 48년 9월 22일 날 통과된 법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사위원회니까 여기서 여기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이걸 방해한다거나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었죠. 자, 기속재단처리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속재단처리법이 1949년 12월에 제정된 법이에요. 반민법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8년 9월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우합작위원회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다 지금 선택지에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해결되는 건 3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1947년에 활동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문제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45번 문제는. 자,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된 건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4.3항쟁 또는 뭐4.3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48년 4월 3일이고 50 총선거에 반대하는 그런 구호들도 있었고요. 이거를 진압하면서 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4.13 호원 조치에 저항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1987년에 일어난 6월 항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6년부터 직선제로 개헌하자고 1천만 명 서명 운동이 있었고 87년 1월에 박종철 고문 살해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 와중에 그런 분위기, 직선제 개헌 요구는 더 많아지는데 전두환이 4월 13일 날 헌법을 수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난 거죠. 자, 작년에 민주당 정권에 들어서는 계기가 된 것은 1960년 4.19 혁명이죠.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구국 선언. 3.1 민주구국 선언은요, 1976년에 명동성당에서 제야 인사들이 발표한 거고, 이건 유신 시대입니다. 자, 3.15 부정선거에서 항의하는 시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4.19 혁명이고요.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가 답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군부 독재 정권에서는 4.3을
그 공산당들의 폭동 정도로만 치부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4.3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4.3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4.3 사건에 희생당한 분들이 어떤 그 공산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 죽였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과도하게 민간인 학살이 있어서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4.3항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 특별법이 제정된 것, 이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2000년 1월에 이게 제정된 법입니다. 4.3 특별법. 자,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서울에서 국교 정상화 추진을 위해 열리는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본과 국교 정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 이게 대표적으로 1964년에 일어난 역시 6.3항쟁이죠. 그쵸? 6.3항쟁, 6.3시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거고요. 결국은 정부는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해 버리긴 하지만, 여기도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열리고 그럽니다. 관을 메고 막 나와요. 너무 국가의 자존심을 다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 그럼 박정희 정부니까 60년대. 그렇죠? 그럼 OECD에 가입한 건 우리가 1996년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이제 우리가 체결된 거, 그러니까 타결이 된건 2002년인데 이제 발효, 여러 국회 비준을 통해서 발효된 것이 2004년이라서 보통 2004년에 체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약을 처음에 합의한 것은 그 전이죠. 당연히 비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렇죠?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에 출범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가 지속되었다. 1차가 1962년부터 66년까지거든요. 6.3항쟁이 64년이니까 답이 5번이 되겠죠. 그쵸? 자, 파괴된 민주헌정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자신이 개헌을 발의하되 민족통일에 기초될 수 있는 완전한 민주헌법으로 하여 이 헌법에 의해 자신의 거취를 지혜롭게 또 영예롭게 스스로 택함은 물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이 나라의 집권자들을 교범으로 삼게 할 것. 긴급조치로 구속된 민주인사와 학생전을 무조건 급속히 석방할 것. 자, 그러면 긴급조치 얘기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유신이라고 아시겠죠? 그쵸? 그럼 유신 시대를 찾으시면 돼요. 자, 유신에 대한 어떤 반대, 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쭉 한번 보세요. 이게 개헌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현대사에서 헌법을 개정하기를 청원하는 100만 명 서명 운동은 이 장준환 선생, 이번 이제 유신 시대예요. 유신에 대한 반대, 73년부터 하시니까. 그리고 요랑 비슷한 게 개헌청원 1천만 명 서명 운동이 나오면 86년에 바로 우리 6.25항쟁과 이어지는. 그래서 이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거고, 요거는 유신헌법을 이제 폐기하라는 내용이죠. 그쵸? 그러니까 유신 시대에 들어가면 되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볍게 나오시면 됩니다. 장준환 선생은 참고로 75년에 포천에 있는 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정권 차원에서 죽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답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자, 49번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 37년 그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비상계엄을 정부로 확대했고 신군부가 했대요.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네요. 자, 그리고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시민군이 조직이 되고 시가전이 벌어지는 바로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져야 될 일이 좀 많은 그런 사건인데요. 자, 그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허정과도 정부가 구성된다. 이건 이제 4.19 혁명 때문이죠.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했기 때문에 허정과도 정부가 구성됐고, 허정과도 정부가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해서 선거 결과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장면 내각에 출범한 거거든요. 자, 호언철폐와 독재타도. 호언철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25항쟁 시기니까 그 이후가 되죠. 지금 이제 5.18이니까. 자, 그래서 이 6.25항쟁으로 요거, 그렇죠? 5년 직선제 개헌안, 9차 개헌이 된 거고요. 그러면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거죠. 하도 군인들이 이제 실탄 사격하고 죽이니까 시민들도 무기탈지에서 시민군 조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도 역시 4.19혁명이에요. 대학 교수단 시위까지 벌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 선언을 한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 12월 31일 날
합의를 했어요. 남북이. 그래서 1992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사건이 됐지만, 그럼 이거 전에 노태우 정부가 91년 9월에 남북 동시유엔 가입을 하고 12월 중순경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핵화 선언까지 나온 거 분위기 좋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선언은 그래서 뭐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고위급 회담의 결과입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통일에 관한 합의서도 이때 나온 것이고. 자, 그럼 노태우 정부니까 통일 정책 뭐가 됩니까?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리가 시작한 건 98년이니까 이거는 김대중 정부가 될 것이고요. 경의선 복원도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이걸 복원하기로 했고, 이것이 복원공사가 시작된 것은 2003년부터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어져서 노무현 정부로 가면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근데 사실 의미를 우리가 딱히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연결식 자체가 2003년 6월 14일 날 경의선 연결식 있죠. 연결식을 거행을 해서 노무현 정부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냥 포괄적으로 보면 김대중 정부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을 합니다. 이거는 그걸 가지고 시험에서 묻지는 않을 거고요.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박정희 정부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든 거죠. 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그죠? 그래서 2007년이고요. 그때 선언문을 우리가 줄여서 그냥 14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정답은 어쨌든 노태우 정부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번까지 해결을 다 했네요. 자,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